오빠 나 얼마나 좋아해? 아니, 너 X를 해가지고 내가 크지! 아, 형, 가려요, 가려요. 누가 우리 나! 야, 나! 피부가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을 안 해도 방송 끝! 난 진짜 요즘 어린 친구들의 얘기나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너무 예뻐. 오, 오. 어, 그분 아니에요? 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쇼미더머니! 어, 예! 오, 쇼미더머니에요. 맞지, 맞지. 오, 야, 이게 또 빅나티 아니? 네, 빅나티. 예명이죠. 빅나티라는 예명으로. 아, 그러면 본명으로 서동현. 서동현. 아니, 그 AOMG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 그 하이어뮤직이라고. 아, 박재범, 박재범. 네. 재범이 형. 오, AOMG. 재범이, 야, 제이팝 우리 완전 베스트인데? 완전 베스트 프렌드. 고등래퍼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 고등래퍼 말고 처음 나오신 우와! 바로 성인 반응. 우리 때는 쇼미더머니 스타크래프트 딱 킨 다음에 쇼미더머니면 돈, 미네랄이랑 가스 만원 딱 올라가가지고 아콘 이만큼 뽑고 캐리어 바로 뽑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은 누나. 나은 누나. 시철 형. 형. 풍 선생님. 아, 풍생님, 풍생님. 아니야, 풍 선생님. 내가 애들 풍생님 괜찮다. 애들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풍 선생님. 그냥 삼촌이라고 하자. 삼촌. 삼촌이라고 오케이, 하자. 오케이. 자, 먼저 밸런스 게임은. 뭘까, 저게? 이제 뭐지? 뭔가 아무래도 고이지만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나티와 서동현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제일 큰 고민이어서 그 또 풍 삼촌과 희철이 형, 나은 누나 다 뭔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셔서 형도 지금도 김희철이라는 연예인과 형 일반인으로서의 삶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몇 대 몇 비율로 하고 계신지 그런 거. 자, 우리의 일반인으로 돌아갔을 때 모습과 네. 이 연예인의 모습. 아마 지금 외고를 다니고 있지? 네, 맞아요. 그럼 영어도 좀 어느 정도 하냐면 뭐. 외국 영어가 아니라 기본이 공부를 잘해야 돼. 아, 공부를 기본이 해. 공부를 잘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 I'm not Canadian, I'm comedian. 와, 영철이 형이 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니. 정말. 사실 사람은 나는 그냥 누구나 컨셉을 갖고 산다고 봐. 왜냐면은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은 아들로서의 또 역할을 해요. 그렇지.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은 또 뭐 동현이처럼 역할을 하고 네. 딱. 또 무대에 서면은 갑자기 빅나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실 이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 그죠, 생각보다 그치?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 만나면 내가 변해가지고 딱 든다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동현이에서 아직 빅나티로 가지 않는 느낌인데 네. 갑자기 빅나티를 요구해. 이러면은 되게 당황스럽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북콘서트라든가 나는 이제 작가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데 가가지고 네. 한참 강연을 하고 나면은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저 요리를 하려면요 이러면 질문을 받고 막 약간 그렇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좀 혼란스럽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동현이가 시간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왜 결정했어? 결정했어. 잠깐만. 이게 결정이 됐네. 오케이 맨. 형은 나는 최대한 평소도 연예인처럼 살려고. 반대로 연예인도 평소 김희철처럼 하려고 해. 형 옛날에만 해도 연예인 신비주의, 연예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공고 나온 거 굳이 방송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투리도 고치라고 해서 고쳤고 나는 내가 23살 때 데뷔했거든. 이미 당연히 연애도 해보고 나이트클럽 다 다녔어. 근데 그런 얘기도 안 다녀본 것처럼 안 간 것처럼 난 그렇게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방송에서 질렀지 그냥. 저는 공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난 되게 신선했어 그때. 나는 왜냐면 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공고가 어때서. 근데 그렇게 평소도 나처럼 나도 연예인처럼 살다 보니까 심지어 난 카메라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른 거는 나도 뭐 사람이니까 욕을 열 마디 할 거 카메라 있으면 두 마디 하고 이 정도 빼고 난 진짜 똑같지 그지? 그럼 난 내가 창피하지 않아. 그죠. 창피하지 않아. 나는 쌈디랑도 완전 쌈디가 나보다 한 살 동생이니까 쌈디랑 만나고 그러면은 애들 조용히 모였으면 나 얼굴 그려져 있는 티셔츠에 나 맨날 슬리퍼 신고 다녀. 슬래퍼 신고 가 그럼 가면은 쌈디가 형 가려요 가려요 형 똑같다 정모자 좀 써요 그치 진짜 똑같아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잘하네 뭐야 잘한다 그럼 내가 야 쌈디야 너 쌈디가 창피해 난 내가 자랑스러워 창피한 게 있잖아 그럼
알지 형 그래 나 졸라 사랑하지. 역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지. 우리가 졸라 사랑해. 아니 나는 근데 동현이의 그러면 학생일 때 모습이 좀 궁금해. 뭔가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학교도 재밌게 다니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빅나티라는 사람이 뭔가 학교에 침범하는 느낌이었어. 아~ 서동현의 삶에 침범하는 느낌. 저는 원하지 않는데. 나도 어쨌든 너 나이 때 네. 데뷔를 했었거든. 아, 네. 제가 오빠 털털한 거 알잖아. 아, 난 진짜 없어. 난 내숭이 없거든. 근데 허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내 친구들이 이제 아. 왜 좀 너도 방송에서 이렇게 막 뭐 좀 이렇게 내숭 안녕하세요. 그럼 네 이미지처럼 좀 하지. 근데 내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회사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이미지를 차라리 만들어주지. 좀 예를 들어 이미지를 만들어주지. 그럼 나도 약간 그거에 맞춰서 내가 연예인 할 때는 그렇게 좀 하고. 근데 나한테 그런 사실 재질을 주지. 나 그냥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그냥 난 맨날 똑같이 그냥 나대로 했었거든. 근데 이미 약간 그렇게 돼버려서 사람들 또 안 좋게 볼까봐 좀 걱정하는? 맞아. 그러면 저걸 물어볼게. 동현이가 지금 그 동현이랑 빅나티 사이에서 네. 고민인데 평소 생활함에 있어서 그 퍼센티지를 나누면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건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한 6대 4? 학생이 6, 활동이 4. 그건 욕심이야. 아시죠? 6대 4라는 건 가장 애매하게 걸쳐놓은 거야. 맞지? 아니, 그걸... 솔직히 봐봐.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지. 그게 고민. 봐봐. 오빠 나 얼마나 좋아해 물어봐봐. 오빠 나 얼마나 좋아해? 한 60% 정도. 와. 아예 나는 중간이 없는 사람이었어. 자 그러면 형 자, 이렇게 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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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 맛있겠다. 아유. 이건 제목이 뭐예요? 자 이거 요리의 제목은 밸런스 치미창가. 밸런스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춘. 아 밸런스 때문에. 밸런스 때문에. 맛있게 먹어요. 자 그럼 이제는 또. 아주. 그러면 이것도 편견일 수 있어. 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아온 뭐 해외 힙합이라든가 네. 뮤비나 이런 데 보면은 힙합 하면은 그런 술, 담배를 약간 많이 할 것 같은 편견이 있다면 문신도 그렇고. 그치, 약간 있긴 있지. 사실 저도 힙합 음악을 제대로 한 건 얼마 안 됐지만 바로 옆에 뭐 재범이 형만 봐도 형이 뭐 술도 거의 안 하시고 담배도 담배를 아예 안 하시거든요, 형. 그 같은 회사에 하은이 형도 담배를 안 하시고 어린 남자? 네, 어린 남자 하은이 형 붕붕! 네 그래서 되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할 사람들은 하고 아닌 사람들도 있구나 이거를 막 약간 봐봐, 생각해보니까 재범이가 네. 피부 진짜 좋거든. 맞아 형, 진짜 재범이는 우유야, 우유 촬영할 때 메이크업도 안 해 그냥 피부가 엄청 좋아. 그리고 진짜 물어보면은 재범아 너 담배 한 번도 안 폈지? 그러면 예 형 저는 한 번도 안 폈죠. 와 야 피부가 야 미쳤다 이게. 담배를 한 번도 안 피면 진짜. 피부가 재범이 그냥 투명이야 투명. 맞아 맞아. 애기 피부. 무대를 하거나 활동하게 되면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근데 메이크업 얼마나 불편한지. 진짜 아, 귀찮아. 맞아. 하지만 재범이처럼 담배를 안 피면은 피부가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을 안 해도 방송 끝. 놓치게 갑시다. 너 지금 입으로 뭐야 라고 하지 않았니? 참 입에는 좀 맛있다. 아 네 엄청 맛있어. 아 그래? 안에 이제 맛있겠다. 불고기랑 또 김치도 그래. 같이 있을 것 같고 아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치 그치 채소도 좀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밸런스가 그렇다면 박재범의 그래도 그래도 우리 대표님 우리 수장 우리 재범이 형 이것만은 단점. 고쳐줬으면 좋겠다. 단점 같이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메뉴를 정하잖아요. 뭐 메뉴? 형이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면 그럼 이제 중국집 갈까? 중국집? 가 이런데 안 가요 형이. 그래서 그럼 뭐 분식? 그래서 분식? 가 이래도 안 가요. 결국에는 항상 타코를. 아 타코를? 무조건. 타코만 먹어? 네, 타코만 먹어.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 오늘 왜? 마치 하늘이 점지해준 것 같은 메뉴가 나왔네요. 아 근데 매일 어떤... 타코만 먹는 동현이에게 타코를 또 준 너는 사이코! 진짜 맛있는 타코 한 팀 약간 좀 다르지? 약간 좀 그래. 네 맞아요. 완전 재범이가 타코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듣기로는 어머님들한테 DM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아. 고등학생 래퍼 이미지로 되다 보니까 뭐 외고에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 외고 다니는데 방송을 보신 어머님들이 막 청소년들 래퍼 하고 싶은 꿈 맞아 그치, 맞아 그치. 엄청 많더라 진짜. 청소년 어머니들이 아 저는 래퍼도 있구나 해서 너가 막
좋은 학교 가면 너들 내 파기 해주겠다. 약간 롤모델이 돼버렸네. 왜냐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러거든. 야, 너도 대원하고 가면 엄마가 내 파기 시켜줄게. 난 그래서 동현이가 긍정적인 효과를 줬으면 좋겠어. 맞아. 아, 그렇지. 만약 여기서 너가 휘까닥 가버리면은 맞아. 그러면 이제 랩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할 얘기가 없어져. 맞아. 진짜 할 얘기. 예를 들어 사고 칠 것 같다 치면은 에휴, 그럴 줄 알았다 이러거든? 봐봐. 형이 이미지가 왜 좋아졌는지 알아? 아. 사고를 너무 치게 생겼네. 사고를 안 치니까 아, 김희철 개념 연예인. 이러고 너무 칭찬하니까 내가 어떻겠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봐봐. 여기 가다가 이제 쓰레기가 이제 떨어져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이승기. 승기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버려도 어 이승기다 이승기다 하는데 나는 쓰레기가 버려졌는데 내가 이걸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 어? 김희철 너무 착해. 김희철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아 다음날 인싸. 쓰레기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쓰레기가 쓰레기를 주워 이유는? 막 이렇게 하면서. 어 기본적인 이미지 말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 특히나 약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담이 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지. 내가 뭔가 이미지를. 그러니까 재범이 형이 저의 롤모델인 것처럼 저도 많이 보고 배우는데 이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걔네가 뭔가 상실감도 크고 믿었던 사람들이 되게 실망도 하고 그래서 담배나 약간 이런 것들도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하려고 다 지키려고 해 모든 사람들이. 근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초심 좀 잃으면 어때? 내가 제일 황당해하는 말 중 하나가 저 김희철 딱 근데 난 있네. 원래도 제일 원래도 싫어 뭐 다리 컸다 이런 거. 너 누가 아니? 야, 누가 그랬어? 누구야? 누가 우리 어린 딸이 크다 그래? 내가 크지. 누가 우리 나? 야 나 진짜. 야 머리가 좀 크면 어때? 초심 좀 잃으면 어때? 나는 사람도 봐봐. 망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든 나갈 거야. 나가는. 아니. 아 나가는 분 위야. 한 분도만 잠깐 내가 나갔었던 거. 나가는 분 위야. 알바, 뭐 인턴, 뭐 부장, 과장, 점점. 사람 대하는 거 그리고 태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당연하듯이 나는 연예인도 직업이야. 너무 이 직업에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너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해봐. 대신 법만 지켜. 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법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라고 하잖아. 당연히 지킬 것만 지키면 돼. 왜 나는 왜 자기들은 다 직업 위치에 따라서 변하면서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고 거기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뭘 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가 얘기해도 누군가의 롤모델이잖아. 그러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사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술 담배는 정말 쥐약보다도 독약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너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지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변하려고 하는 거를 애써 부정하려 하지 마. 감추지 마. 오케이? 동일이 근데 처음 봤는데 귀여워 귀여워. 오빠가 무슨 말이죠? 아 진짜 잘하시네. 무슨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풍경.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얘기를 다 많이 해가지고 본인의 컨셉 본인이 살아나고 잡히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요것이 나중에 되면 되게 작게 느껴지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거든. 항상 그 뭐랄까 랍스타가 탈피를 하듯이 랍스타가 항상 그 두꺼운 걸 탈피를 해야 되잖아. 보통 뱀이 탈피를 랍스타가 탈피하면 죽지 않아? 랍스타는 항상 그래서 계속 탈피하면서 점점 커지고 장수를 하는 그런 생물 유일하게 장수를 하는데 죽지를 않는데 우와. 죽는 방법은 탈피다 죽는 경우밖에 없대. 그러니까 항상 랍스타를 떠올리면서 랍스타. 랍스타처럼 다시 또 단단해질 때까지 점점 성장하는 그런 빙하태가 될 것 같아. 요! 어떻게 픽처 원! 자, 사진 한 장 찍자. 그래. 오케이. 자, 원, 투, 쓰리.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동현이 또 보자. 또 보자. 또 보고! 진짜 고민을 해결하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좀 놀라긴 했는데 재범이 형이랑 먹는 타코랑은 완전 다른 어차피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똑같이 직업일 뿐이고 그거에 너무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마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뭔가 앞으로도 걱정이 생기면 그 얘기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 정말 창피해서 진짜. 이런 수당이 어딨어. 아 그래.